육수 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건 이제 다시마 육수거든요. 네. 다시마 육수인데 이제 시간이 많을 때는 다시마를 그 전날 이렇게 조금 불려놓으세요. 물에다가 찬물에요? 네. 네. 찬물에다가 아침에 쓸, 그 다음날 아침에 쓰실 거면 저녁에 이렇게 불려서 그냥 나중에 이제 아침에 쓰시면 돼요. 네. 쓰시면 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없으시다 그러면은 물에다가 지금 이제 요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양파, 무, 디퍼리, 표고버섯, 그 다음에 다시마. 네. 다시마를 같이 물에다 찬물부터 넣고 끓이시면 되고요. 네. 끓기 시작해서 8분에서 한 10분 정도 됐을 때 다시마는 먼저 건져내세요. 왜요? 아, 여기서 이제 맛이 없는 게 다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아, 예, 얘는 먼저 건져내고 선생님 네. 근데 다시마 쓰다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어서 이거 씻을 때 아, 씻을지 말지 고민하게 돼요. 네, 씻으셔야지 되거든요. 네네. 여기 이제 맛있는 성분의 일부도 있지만 그게 이제 염분이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루라든가 뭐 이제 부각 같은 거, 뭐 티각 같은 네. 거를 하실 때는 저 젖은 행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요. 육수 끓일 네.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빨리 씻어가지고 이제 끓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짚어볼게요. 네. 멸치 얘기가 나왔는데 얘는 이건 멸치가 아니거든요. 디포리. 네, 옆이 얇고 예, 앞이 넓적 옆이 넓적한 네. 이게 디포리인가요? 네. 디포리 뭐 그래서 네. 넙데기 뭐 밴댕이 지역마다 뭐 조금 쓰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물 낼 때 네. 멸치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게 여기 디포리에서. 국물 요리에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게 디포리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조금 기장이 조금 짧고 길이가 좀 짧고 네. 이렇게 이제 눈이 선명하게 이렇게 있는 게 그런 디포리가 맛있는 디포리입니다. 좀 이렇게 네. 한국적으로 생겼네요. 네. 네. 그리고 좋은 이제 예, 표고버섯 같은 거 고르는 방법도 네. 알려주실 것 같아요. 표고버섯은 너무 활짝 피지 않고 조금 덜 핀 게 좋고요. 그래 그 사이에 예, 포자가 네. 다 들어있기 지금 때문에 지금 이건 너무 핀 거고 이게 네. 덜 핀 거고 네. 네. 덜 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톰한 게 좋고 도톰하네요. 예.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 핀 거를 또 구입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길이로 잘라갖고 젓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네. 꼬지에 끼어가지고 적을 한다든가 할 때는 네. 그런 게 이제 바람직하고요. 보통 때는 좀 도톰하고 네. 덜 핀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넣고 몇 분 끓인다고? 다시마는 아까 7, 8분 예. 만에 건져내고? 예. 건져내고 네. 20분에서 25분 정도만 끓여야 네. 국물이 탁하지 네. 않은 그런 육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이렇게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이런 네. 색깔이 나오는 거죠. 육수가 네. 나온 거예요. 네. 선생님 근데 요즘같이 더울 때는요. 육수 네. 빨리 쉬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런데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보다 훨씬 네. 빨리 상하기 때문에 덥고 그러니까 네. 자주 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갖고 이렇게 일회용 팩에다가 넣어서 그냥 냉동해가지고 한 칸씩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한 거 하나씩 쓸 때마다 네. 그렇지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냉장고에 넣었을 때는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예, 예, 금방 식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냉장 보관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 우유팩에 넣어서 예, 얼리는데 그거는 어떤가? 너무 좋은 방법이죠. 아. 네. 아, 현명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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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기가 더 편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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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이제 네. 육수 만들어 봤고요. 이제 가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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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가루는 거의 이제 분말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분말로 네. 사용하시는데 똑같은 가루여도 이제 멸치 같은 게 이거는 완전히 분말이잖아요. 네. 이건 분말이고 이거는 조금 이제 거친 거고. 아, 예. 그러네요. 같은 멸치인데도 이렇게 좀 곱고 다르다. 이렇게 네. 거친 네. 가루죠. 그래서 멸치를 이렇게 원래 멸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띄어서 내장이랑 머리를 띄어서 네. 이렇게 이제 말려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거칠게 가른 거는 뭐 칼로 다지거나 하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쇄를 한 건데 네. 쓰임새가 조금씩 다 다르다고 그러네요. 보시면 돼요. 표고버섯 네. 가루도 네. 고운 게 있고 네. 거친 게 있고 거친 네. 새우 가루도 거친 게 있고 좀 네. 고운 게 있고 네. 다 이렇게 다 있어요. 다르네요. 어떨 때 사용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고운 거는 나물 무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고운 걸 쓰시면 되고요. 네. 거친 거는 국물 요리에다 주시면 돼요. 국물 요리에다가 고운 걸 넣으면 국물이 너무 탁해지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네. 거구나. 저도 네. 이렇게 한 숟가락 넣어봤더니 갑자기 불끈 위로 탁 뜨죠. KBS